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함께 공개해 보시죠.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네, 오늘은 파월 금리 인상 그리고 국제유가 이 두 가지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관련 기사 자세히 보겠습니다. Powell says to keep pushing rates higher until clear inflation is falling. 파월 물가 확실히 잡을 때까지 계속 금리 올릴 것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에 이어 6월과 7월 FOMC에서 각각 0.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지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파월 의장 발언 뒤 상승세가 주춤했던 뉴욕 증시는 0.75%포인트 금리 인상,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위기가 없었다는 점에 안도하며 다시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이처럼 파월은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같은 빅스텝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하강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며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진전할 것이라고 전해줬습니다. 파월은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 미국 내 대량 실업을 유발하지 않고도 경제를 안착시키는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는 그 근거로 4월 소매 매출 통계를 거론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4월 소매 매출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0.9% 증가하며 넉 달 내리 오름세를 탔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자이언트 스텝의 그림자는 남아 있습니다. 파월이 이날 자이언트 스텝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여전히 팍팍한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을 것이란 우려입니다. 현재 미국 실업자 한 명당 약 두 개 일자리가 제공될 정도로 노동 공급이 수요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과 가격 인상, 다시 임금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부르게 되는 2차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인플레이션의 주된 배경인 공급망 차질도 심화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박은 심화하고 있지요. 연준의 고위 관계자들 대부분은 올 후반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이 같은 낙관 전망에 기대 통화 정책 고삐를 죄기 느슨하게 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뒤흔드는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언제든 거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외신은 분석합니다. 네, 다음 기사는 유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Oil prices inch lower as EU's Russian oil ban stalls. 뉴욕 유가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를 합의하지 못한 데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하락했습니다. 유월 WTI 가격은 전장보다 $1.8 하락한 배럴당 112.4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은 겁니다. 이유는 향후 6개월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내년 1월까지 석유 제품까지 수입을 끊는 6차 제재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석유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 체코 등의 반대로 합의 도출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바이든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일부 완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죠. 이날 미국 석유 업체 셰브론이 베네수엘라 정부와 직접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워싱턴 포스트도 바이든 정부가 베네수엘라 정부와 셰브론이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길을 터줄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에 공급 우려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메모리얼 데이부터 시작되는 여름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휘발유 수요가 또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로 유가 하단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유가가 이번 주 수주의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 내 휘발유와 디젤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데다 이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에 대한 공포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완화 가능성으로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유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다면 내달 1일부터 봉쇄를 전면 해제할 계획인데요. 3월 말부터 지속된 상하이의 봉쇄로 4월 한 달간 중국의 원유 가공 처리량은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오늘은 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 완화된 시장의 분위기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